사진은 MBC 1일 드라마 돌아온 복단지 방송화면 캡처 드라마 돌아온 복단지에서 강성현이 송선미에게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26일 오후 방송된 MBC 1일 드라마 돌아온 복단지 극본 마주희 연출 권성창 현솔립에서는 박서진, 송선미분이 그동안 자신의 재산이 복단지 강성현분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날 신혜원, 진예솔분은 그동안 박서진의 금고를 털어 박서진의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 그 돈을 복단지 이름으로 회사의 지분을 샀다. 출소한 박서진은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박서진은 복단지를 찾아가 너 잘 걸렸어 라며 공갈 및 절도 혐의로 고소해 파장을 예고했다.